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혹시 이 차량 기억나시나요? 네, 2010년식의 수산 867 마이너스 크레인 탑시디 형세인데 이 차량 전라북 전주에서 제가 한번 구독자님한테 연락받고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차량 그때 매입해와서 요거 정비랑 도색 싹 하고 뒤에 또 연료 쪽에 연료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싹 필터 크롬에서 보이시죠? 싹 정비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일 출고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인천에 이제 전주에서 갖고 와서 인천으로 판매될 예정이고요. 수산 867 크레인 지금 차고지에 정비해가지고 올려놨고요. 한 번 더 장비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식의 주행거리 10년 만큼을 쪘고요. 오늘이 월요일이죠. 월요일이니까 지금 촬영하는 게 월요일이거든요. 지난주 금요일에 실내 크레인을 딱 해놨습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. 그래서 또 한 번은 저기 남양주에 계시면 2.5톤 QT 덤프 13년식 있잖아요. 그건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출고될 예정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비했고 내일 한번 출고할 때 영상으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수산 867 2010년식 마이너스 크레인 출고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